반도체 PCB 관련주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한동안 IT 관련주들 이렇다 할 만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고 또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대장주가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일단 바깥으로 나오고 나서 네. 이제 행보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행보가 삼성전자 중심으로 240조 원 설비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 발표했더니 네. 당연히 그 하위 밸류체인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이 안에서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PCB 업체들의 수혜를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PCB라고 한다면 전선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를 통하게 하는 기판이라 보시면 되는데 네. 이 PCB 관련주들이 몇몇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몇몇 업체 안에서 종목을 옥석 가리기를 잘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잘 달리고 있는 종목 안에서 좀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포트폴리오에 심텍도 있잖아요. 네. 심텍도 IT 관련주도 다 올라갔던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굉장히 먼저 선제적으로 오르고 나서도 견조한 모습 띄고 있었고 또 이와 관련해서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주목을 끌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서 시장 변동성하고 상관없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시장에서 픽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그러면 이 안에서 가장 선호하신 종목 대덕전자? 네, 네 그렇죠. 제가 몇몇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심텍은 담았으니까 대덕전자를 네, 담아보려고 그렇죠. 해요. 네. 며칠 동안 계속 봤었어요. 아, 더 오르는구나. 그런데 잘 보시면 에코프로, HM, BM, 또 후성 이런 종목군들 계속 달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담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본다면 더욱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차별화될 수밖에 없어요. 네. 역차별을 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PCB 사업에 훨씬 더 집중을 하고 있고 FPCB 사업은 축소를 하고 있고요. 그 집중을 한 것에 대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도 역시나 마찬가지였고요. 삼성전기도 오늘 시장에서 호평이 또 이어지고 그렇죠. 있는데 네. 대덕전자가 중소형주 안에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는요. 지금 오늘 19,100원 선 움직여주고 있는데 18,500원에서 19,000원 선 밴드 내에서 체결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최근에 여러 번 지지이자 또 저항이 나타났었던 17,200원, 2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하셔야 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점 부근 23,000원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매수 가능한 밴드에 있습니다. 대덕전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테마 이슈는 김남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